안녕하세요. 허브 경례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예,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3% 코스피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5%가 넘게 밀렸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더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냥 음봉이 아니라 이전에 형성됐던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갭으로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시장 일단 좀 잘 버텼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은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음봉 확인을 했고, 그 다음부터 행해지는 이런 액션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들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해서 1.8%면은 그렇게 크게 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을 이탈했고 또 10만원 라인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막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우리 한번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스카이코비언 개발은 성공을 했어요. 해외시장 공략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스카이코비언 자체 백신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주가가 하락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코로나가 제7차 유행, 이런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 뭐 제7차 유행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뭐 백신을 또 맞아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과학 방역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추가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은 종료가 됐죠.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약 2천억 정도를 투자해갖고 제조설비를 증설을 할 겁니다. 스카이코비언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고요. 9월 초부터 출하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죠. 예,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죠. 초도 물량은 122억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천만 도즈를 계약을 해놨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3월 코스피에 상장을 해갖고 코로나19 스카이코비온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진짜 꼴보기도 싫은데요. 코로나 종식 발언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히려 미국 질병청 같은 기관에서는 비상사태 연장을 했어요. 종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관에서는 무슨 소리야, 연장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얘기했던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산 코로나 백신을 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맞았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아직까지는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그 스카이코비언이 교차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카이코비언을 개발하고 지난해 이제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포기한 바가 있죠. 규모가 무려 1,600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HO라든지 영국, 미국 이런 부분, 미국은 아니죠, 영국과 유럽 이런 쪽에서 지금 긴급사항 승인 신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다. 특히 이게 뭐 내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놓고 보면은 더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지난 16일 1, 2차 접종이어서 3, 4차 부스터에 대한 추가 접종도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좀 맞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이죠. 그동안에 뭐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은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을 안 맞고 버텼던 분들, 그런 분들이 1차에서 4차까지 접종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 사이언스는 WHO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완료하고요, 글로벌 시장에 스카이코비언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얼마로 가격이 책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물량들이 얼마만큼 팔려 나가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독감 백신 시장으로 다시 한번 컴백을 합니다. 2023년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00억이라는 매출을 다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죠. 한 2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2년 전에 1등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 저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시장에 컴백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흐름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트만 놓고 보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보고요.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요 10만원 라인 구간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뭔가를 대응할 그런 영역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목요일이죠? 29일날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허브경제TV 요거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랑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요청 남겨놓으시고 궁금한 거 문의 남겨놓으시고, 더군다나 나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허브경제TV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무료체험 신청하면은 저희가 또 안내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도 많이 요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수에 무료체험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초대해 드릴게요. 그때 좀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내일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